민주당 대선 후보의 핵심 공약은 검찰개혁이었고 검찰개혁의 핵심 법안은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분립 법안이었습니다. 검찰개혁은 모든 후보자들이 한 번쯤은 이야기했던 내용이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이 이명박과 검찰 탓이라고 생각했던 수많은 민주당 지지자들은 그의 공약에 환호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탄생했던 20대 국회 시절에는 민주당 단독 과반이 아니었기 때문에 민주당은 정의당, 바른정당, 민평당까지 해서 이른바 3+1 협상을 통해 검찰개혁 관련한 법안들을 패스트트랙, 신속 안건에 태운 바 있죠.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그 내용은 과감하게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만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야3당이 여당인 민주당의 검찰개혁 법안에 동의한 이유는 뜨거운 이슈가 되었던 준연동형 선거법 때문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선거법 협상 과정은 매우 치열하면서 지루했는데 놀랍게도 그 결과가 자유한국당의 위성정당 꼼수로 그 취지가 한방에 무너지는 허무한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검찰개혁 법안이 국회에서 입법 절차를 통해 처리가 된다고 해도 검찰청을 직접 관리하는 주무부처인 법무부가 그 과정을 협조해야만 원만한 개혁이 가능하겠죠. 또한 법무부 자체의 시행령도 꾸준한 제도 개선을 해야만 하고 무엇보다 검찰과 법무부의 그 내용을 저항하지 않고 그 조직 구성원들이 받아들여야만 개혁이 완성될 수 있습니다. 이 중요한 임무를 부여받은 인물이 바로 당시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되었던 조국 민정수석이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검찰총장은 정말 예상 밖으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강도 높은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첫 번째 변수였습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총장은 이전부터 검찰개혁에 순순히 따를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조국에 대한 강제 수사는 그 스스로가 인정했듯이 윤석열의 결단이었고 그 이유는 지금 와서 여러 가지 상황을 복기해보자면 문재인 대통령의 신임을 받는 차기로 강력하게 대두되었던 이낙연은 논외로 치더라도 차차기 경쟁 구도 때문이라고 보는 편이 합당할 것 같습니다. 즉 누가 문재인의 적자인지를 다투는 권력 다툼의 영역이라고 보고 있는데 제가 그렇게 판단하는 근거는 김어준이 밝혔던 조국에 대한 강제 수사는 문재인을 아버지로 생각하는 윤석열이 아버지를 위해 이른바 나쁜 형제를 선본 것이다 라는 취지로 발언했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중앙지검장 시절부터 조선일보, 중앙일보 사주들을 만나고 다녔고 혹은 역술인들을 만나면서 자신과 조국에 대한 미래를 묻고 다녔다는 것도 제 추론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되겠죠. 뉴스타파 인터뷰에 따르면 당시 박상기 법무부 장관도 검찰의 이런 강제 수사에 대한 움직임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조국에 대한 수십 군데 압수수색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된 당일 1시간 전에야 비로소 통보받았다고 합니다. 즉 검찰은 학자 출신의 박상기 장관을 바지로 취급했지 법무부 장관 대우를 조금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조국 인사청문회 막바지까지 자유한국당에서는 조국에 대한 사퇴 종용을 끈질기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퇴 의지를 꺾지 않았고 그 결과 조국의 아내 정경심은 청문회 마감 직전 기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국이 장관직 임무를 수행하기 시작했지만 그 내용과 무관하게 검찰은 그야말로 조국 일가를 풍비박살내기 시작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직계상 수하라고 할 수 있는 검찰 조직에게 물어뜯기는 앞으로는 다시 보기 힘든 진기한 풍경이었습니다. 검찰의 이러한 안하무인과 조국 일가에 대한 인권 침해에 분노한 시민들이 서초동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검찰개혁과 조국수호를 외쳤습니다. 이른바 조국수호의 집회였습니다. 2016년 박근혜 탄핵 집회 이후 가장 많은 시민들이 다시 한번 광장에 모인 것입니다. 이 대목이 바로 두 번째 변수였는데 곧 이어져 나온 세 번째 변수에 비하면 그다지 놀랍지도 않은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은 취임 35일 만인 2020년 10월 16일 전격적인 사퇴를 발표했는데 이 부분은 지금까지도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당시 서초동의 검찰개혁과 조국수호를 외치는 군중은 무려 200만 명이 넘었고요.
그 집회가 서너 번 정도만 더 이어진다면 윤석열과 검찰은 더 버틸 수 없을 만큼 구석에 몰렸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퇴하고 무너진다면 이후 검찰개혁은 검찰 조직에 저항 없이 원만하게 그야말로 일사천리로 진행될 수 있는 최적의 상황이었죠. 당시 조국 장관은 자연인으로 돌아가 상처받은 가족들을 지키겠다라고 했고 각종 억울한 기소에 대해서도 법률적으로 다투겠다라고 선언했습니다. 당시에는 모두가 끄덕일 수밖에 없는 사퇴의 변이었죠. 하지만 정경심 교수는 4년형을 받고 구속되었고 조민은 부산대 의전원 입학이 취소가 되어 의사 면허도 반납해야 했으며 조국의 아들에게 인턴십을 시켰던 최강욱 의원도 의원직이 박탈되었고 심지어 조국 스스로도 2심에서 2년형을 선고받았고 이제 대법원 상고 절차만 남았습니다. 저는 이렇듯 조국과 그 일가가 겪은 비극이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의 1차적 실패와 맞닿아 있다고 보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변곡점은 바로 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퇴라고 이제는 주장할 수 있습니다. 굳이 비유하자면 1979년 10월 26일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이 박정희 대통령을 암살하고 궁정동 안가에서 나와 본인의 근거지인 남산 중앙정보부로 가다가 뜬금없이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의 설득에 차를 돌려 용산에 있는 육군본부로 간 것에 비견될 만한 중대한 실책이었죠. 그렇다면 조국은 본인의 사태의 변처럼 스스로 의지였을까요? 당시에는 그렇게 믿었지만 추미애 장관의 장아리를 읽은 현 시점에서는 절대 그럴 리 없다라고 저는 단언하고 싶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퇴는 전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뜻이라고 보는 것이 합당할 것입니다. 언젠가 때가 되면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도 이 문제에 대해 밝힐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당시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도 조국이 사퇴를 하면 윤석열이 이 정도로 조국 일가를 짓밟을 것이라고까지는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도살자 윤석열은 가차없이 몰아붙였죠. 문재인 전 대통령이 가끔씩 보이는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연민의 감정은 이런 연유에서 비롯되지 않았을까 추측해봅니다. 물론 문재인이 조국을 사퇴시킨 순간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와 동력은 이미 꺾여져 버린 것이지만 애초부터 문재인 전 대통령은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가 없었던 것인지 아니면 그 역시 검찰 캐비넷에 무언가 들어있었던 것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둘 다일지도 모르겠다는 것이 솔직한 제 현재의 심정이라고 말씀드립니다.